아이스크림이라면 좋아. 아이스크림 소망하셔. 나와서 사줄게. 문제 맞추면. 알았지? 좋아요. 아, 알았어. 미안해. 와,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이구나. 제가 어린이들이랑 좀 많이 못 놀아봤어요.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어요. 진짜 얘네들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었는데.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를 할까요? 소방차의 색깔은? 다음 문제. 불이 났을 때 서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낮은 자세로? 이유가 뭘까요? 연기가 위에 있어! 아래로 보니까 여기 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빨리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좀 더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낮에서 가야 돼요. 불이 나면요 이 불이랑 연기가 이 위에서 다녀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다니면 그걸 다 연기를 마시게 되니까 낮은 자세로 다니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낮은 자세로 어. 어휴, 잘했어요? 예. 네. 잘했네. 어, 먹어, 먹어. 먹어요, 먹어. 연기 난다.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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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렇지. 승희야. 앉아. 앉아야 돼. 그렇지. 승희. 잘한다. 잘하고 있어. 안전핀을 뽑고요. 누르는 거예요. 고. 시청자 여러분께는 소화기가 있습니까? 사용법은 알고 계시나요? 형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으로 배워둔다면 분명 언젠가는 나를 위해 또 내 가족을 위해 귀하게 쓰일 날이 있겠지요. 가슴에 손, 다리 들고, 다리 들고, 알았지? 간다. 으쌰. 그렇지, 다리 들고, 그렇지, 잘했다. 다리 들어요. 아, 재밌어. 재밌어. 기다려. 갑니다. 네. 갑니다. 아. 다리 들어, 다리! 다리 들어! 다리 올리고, 일단 누워야 돼요. 네. 아, 무서워요. 자, 가슴에 손! 가슴에 손! 아. Go! 아. Go! 아, 죽겠어. 갑니다. 아, 출동 나가고 싶어요. 저는 출동 나가고 싶어요. 저는 출동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 선생님들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와 와. 옛날엔 많은 아이들이 소방관을 꿈꿨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의 꿈에서 소방관이 사라진 걸까요? 아이돌도 과학자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희생과 용기를 나는 소방관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보단 출동이 낫다더니 우시꾼 표정은 영 아닌데요? 22층이요. 네, 22층 갈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부르셨나요? 할아버님이 저 층에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일어나지 못하셔서. 어디로 움직여요? 조금 움직여 볼 수 있어요? 네. 움직이면 하고 어, 이쪽으로 받아라. 하나, 둘, 셋. 아이고. 자, 다리부터 나가고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아침부터 갑자기 움직이지를 못하신다는군요. 우식군이 봉투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할아버지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데요. 봉투 아팠어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봉하세요.
아,